길을 닦아야지. 길 닦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돗말이 아니오. 지를 닦은다고 해야지 이것이 진돗말이라. 뭔 말인지 알지? 중무리부터 배우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이 다시 저기 뭐야 이 저기 진양조를 할 적에 우리 회원님들이가 그것이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그때 또 동참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긴 소리 저 진양조를 할 때 그 회원님들은 그것을 체크를 부지런히 이렇게 하셔. 그리고 중무리 볼 때 따라서 배우시고 우리가 또 돌려 한번 또 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어려워서 한번 또 돌릴 거야. 그때 또 배우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제하고 들어가는 걸 보셔요. 자 시작. 제 시작. 제 나 무여
여기서 이제 진양조가 끝나고 이제 중물이 이제 여기부터는 배우셔요. 나무야 나무야 시작.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미단네 새로와미 난네 새로와미 난네 새로와미 난네 통해로 뻗은 가지 통해로 뻗은 가지 옥두보살 열리시고 옥두보살 열리시고 옥두보살 옥두보살 열리시고 열리시고 남의 뻗은 가지는 남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렸네 금호보살 열렸네 그죠? 나무에 이제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에를 배웁시다요. 나무에 나무야 시작.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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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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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나무야 여기는 좀 떨어져도 돼. 이게 떠는 음이니까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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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이 나무야 이 음이 중심음이니까 중심음 중심음이니까 거기가 흔들리거나 저기 막 떨리거나 또는 변하면 안 돼. 거기가 본청이라고 본청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메인 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야 나무야 시작. 나무야